3부 예배에 특별한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일본에 수상을 하셨던 하토야마 전 총리님이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4대 강국의 지도자들은 국가 우선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토야마 총리님께서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한중일 동아시아 공동체론을 구상해 오셨습니다. 제국주의자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자시요 평화주의자로서 그야말로 우리 한국과 또 중국이 함께 가야 한다 이런 정치 이론을 펴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서대문 형무소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일본의 역사를 참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과란 피해자가 이제 됐다, 그만하라, 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이렇게 훌륭한 분이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 우리 하토야마 총리님의 사모님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계시고 총리님께서도 지금까지 정치를 하시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일본 정치를 해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토야마 총리님과 우리 모두가 크게 또 일본과 한국이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가대가 이 노래를 부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우리도 함께 같이 걸어가십시다. 여러분, 제가 구미동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이곳으로 막 이전을 하게 한두 주 전이었을까요? 그때는 우리 정금성 권사님도 불국산을 잘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국산 중턱 부근에서 어느 한 남자가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쓰러져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다 죽어가는 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것 없습니까? 제가 저혈당이 왔습니다. 나 이대로 두면 죽습니다. 그때 제가 초콜릿은 없었지만은 토마토를 갈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때 제가 무슨 계획이었는지 거기다 꿀을 타갖고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벌컥벌컥 정신없이 마시는 거요. 한 몇 분 되니까 눈동자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죠. 은혜는 무슨 은혜요? 제가 분당 저기 서울대 병원 앞에 새 에덴 교회 목사입니다. 언제 교회 한번 오시죠? 제가 그렇게 하고 그분이 교회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야, 이 저혈당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리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대로 뒀다가는 아마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쓰러져 본 적이 있습니까? 길 위에 쓰러져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난 적은 없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인생길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살아오시면서 사명의 길을 걸어오면서 아마 처참하게 한두 번 이상은 쓰러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처참하게 시험 들릴 때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서 신학교를 다닐 때 영양실조에 걸려서 무더니도 많이 쓰러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가 그렇게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서슬퍼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아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50명, 토아보라면 여러분 850명이죠 전쟁을 해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 450명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바알에게 바알이여 피나이다 피나이다 불덩어리를 내려달라고 반딧불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불덩이가 떨어진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8절 보실까요? 시작.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면 엘리야가 얼마나 의욕심과 용기가 충만하던지 바알 선지자들을 백성들과 함께 다 처단을 하였습니다. 이러니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주 대단한 용감한 사람이죠. 얼마나 의욕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뿐 아닙니다. 그는 갈멜산상에 올라가서 그 자신의 머리를 이 두 무릎 사이에 넣고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 땅에 비를 내려 달라고 42절 계속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러자 하늘문이 열려서 장대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능력의 종이요 불의 종입니까? 그런데 스토리는 이상한 반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모순적 반전이죠. 이 기적을 목도했으면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종을 알아주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되레 이세벨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내일 이맘때쯤 너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자, 19장 2절을 보십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자, 엘리야가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남왕국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저 부엘세바까지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마음이 안 놓였는지 남단 네게브 광야 사람 한 명 살지 않는 곳에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광야길에서 쓰러집니다. 쓰러져서 겨우 간신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신세가 한탄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겠습니다. 자, 19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왜 그랬을까요? 낙심병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엘리야는 낙심을 하였을까요? 19장 3절에 보면요, 자,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엘리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다 여러분 물리쳤던 이세벨,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간이 콩알 말해서 도망을 가버렸다. 그것도 죽고 싶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 컴플렉스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도대체 어떤 내면 컴플렉스가 있는가? 왜 이런 내면 컴플렉스를 오게 했단 말인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엘리야는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19장 3절 뭘 보았을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있는, 자, 이 형편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잘못 보고 있어요. 뭘 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습니다. 아니, 갈멜산상의 영적인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여론은 지금 자신의 편입니다. 국민들이 다 엘리야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의 민심이 영웅을 만들었어요. 영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더구나 제 아무리 포악한 왕이랄지라도 민심을 잃어버리면은 당신은 역성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하를 보면은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얼마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신하들이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왕조를 바꿨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시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다 엘리야를 좋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 내일 이맘때면 내가 죽여버리겠어. 예? 내가 죽여버리겠어. 이거 어디까지나 지금 협박입니다. 공갈 협박입니다. 엘리야를 죽이려면 여러분 자객을 보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지금요 조는 사람 조심하세요. 자객을 보내서 그냥 엘리야가 졸고 있는 순간 한 칼에 뵐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엘리야를 낙심하게 하려고 일부러 가서 그냥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엘리야가 꼼짝없이 당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이세벨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영적인 사시 현상입니다. 눈은 똑바로 뜨고 있는데 앞을 못 보고 지금 옆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형편을 본다고 했는데 잘못 봤어요. 비뚤어진 형편을 봤습니다. 엘리야의 이 영적 사시 현상 때문에 그는 겁이 나서 도망가다가 지금 길 위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니 신앙생활을 하오면서 영적인 사시 현상을 일으켜 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세벨 같은 사람을 보고 두려워 떨며 여러분 도망간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세벨 같은 사람만 바라보면서 이런 영적인 사실 때문에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도망간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영적 사시현상을 가지고 어디론가 지금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오늘 예배당에 억지로 오긴 왔지만은 오늘 길을 가다가 쓰러진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믿음의 길을 가다가 사명의 길을 가다가 쓰러지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그 상황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다른 환경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사시가 다시 정시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환경적인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자, 19장 3절 계속 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러분, 도망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형편을 보고 도망간 거요. 도망가면 완전한다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망치는 사람이 여러분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거는 사람은요 절대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망간 사람이, 우리 어린 시절에 술래잡기를 했습니다. 술래잡기가 뭐냐? 숨바꼭질이에요, 숨바꼭질. 여러분, 술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5번에서 10번. 근데 이제 이 거짓말 잘하는 놈들은 10번을 해야 되는데 7번만 딱 하고 이제. 예, 그런 사람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요. 근데 이제 술래가 그렇게 하는 데는 애들이 가서 숨습니다. 장독대에 숨고, 심한 어떤 놈은 부엌에 가서 이 겁니까? 아궁이까지 들어간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안 잡히려고.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 어릴 때는 그것이 생명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불안하느냐? 숨어있는 놈이 불안한 겁니다. 숨어있는 놈이요, 갑자기 와서 찾았다, 그리고 벽에 와서 그냥 딱 대면은 그 놈이 술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사랑방에 모여서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비가 우수수수수수수수, 일본에도 그런 귀신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이 부슬부슬 하얀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이 숫돌에다가 막 칼을 가는 겁니다. 싹싹싹싹. 아, 그리고 말이요, 머리 푼 처녀 귀신이 뒤를 싹 돌아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제일 무섭느냐? 등을 문에다 대고 있는 놈입니다. 이건 비가 막 보슬비가 오는데 갑자기 문을 열며, 야 이놈들아 고구마를 처먹으라. 그러면 등 대고 있는 놈은 간이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등을 보이고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천남단 네게부 광야, 사람 한 명 살지 않는 곳에 얼마나 가서 누워서 쓰러져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아이고 한탄스러운지, 하나님, 나는 인생 실패자입니다. 쓰레기입니다.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을 거둬가 주옵소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자존심이 곤두박질 쳐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뭘 하는 줄 아세요? 딱 하나. 다른 거 없어요. 엎어지면 엎어져 있는 대로,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대로, 그냥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형편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두려움이 엄습하면 엄습할수록,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시면 되는 거요.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표지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런 노래는 절대 우리 사모님도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스타일이 앵카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친숙해질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영육간에 너무나 탈진을 한 상태였습니다.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지쳤어요. 사람이 지치면요 금방 피곤함을 느끼고 금방 어느 말 한마디에 짜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도 모르게 지금 두려워서 절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사람이 그렇게 나약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 같은 놈이 어디가 있어요? 실컷 하나님 일하고 버림받고 말이죠. 도대체 나의 고난의 끝은 어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신단 말인가? 도대체 나는 이 불쌍한 인간은 나의 실패자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차라리 내가 죽고 말자. 사람은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그리고 조금만 아파도요 아 내가 이게 하나님 일하다가 병들어 조금만 이게 구토현상이라도 내가 또 위암이 생기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그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 혼자만 유별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여호와를 향한 열심으로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나는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된단 말입니까? 항의를 하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로 오셔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가져다 주면서 어루만져 주셨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오셔서요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어루만져 주셨어요. 여러분 스포츠 마사지의 기원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디바인 마사지입니다.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로마 마사지를 해주신 겁니다. 타이 마사지는 아닙니다 여러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막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굶주린 영혼에 하늘의 만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같이 가자고 하나님이 엘리야와 손을 잡고 호렙산에 같이 간 겁니다. 길 가다 쓰러질까 봐서 이제는 더 이상 쓰러지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호렙산으로 같이 가신 겁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또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는 중에 삶의 무거운 짐이 여러분의 어깨를 너무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막다른 절벽 끝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아무리 외쳐도 외로운 기다림만 남아서 잠 못 드는 밤 가슴 치며 울고 있었던 밤 얼마나 그런 밤이 있었습니까? 아니 너무나 영적으로 탈진하여 아 길을 가다가 지금 쓰러져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쓰러져 있다 하더라도 오늘 오셔서 여러분에게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손을 잡아주시면 여러분 아름다운 그대라는 꽃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꽃을 피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길에 핀 꽃 우리 함께 걸어요 라는 시를 제가 썼지 않습니까? 이걸 오늘 성가대가 노래를 하였는데요.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고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앉아있는 채로 누워있는 채로 퍼져있는 채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영혼이 신음을 나면 되는 겁니다. 주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영적인 만나를 주시고 참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때 그대라고 하는 황홀한 꽃을 피워낼 수 있어요. 마침내 여러분들은 그 꽃의 향내물을 피우며 아름다운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믿음의 길에서 쓰러져 있는 여러분, 행여라도 사명의 길에서 쓰러지려고 하는 여러분이요, 일어날 힘조차 없어 길가에 쓰러져 있는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내시면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인생길을 같이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넘어지지 말아라, 쓰러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 시간 여러분 영혼의 신음소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늘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하는 길로서 너에게 힘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떡과 그리고 물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황홀하고 감격스러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주님께서 손잡고 같이 걸어가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존경하는 일본의 하토야마 전 수상님께서 오셨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하토야마 전 수상님을 알기 전에 도일이 유지 의원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이 오셨습니까? 3.1절과 8.15 때 오셔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장로님 또 황호여 장로님과 함께 진짜 아이고 참 수많은 세월에 정들었지 않습니까? 한일 기독 의원 연맹을 통해서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했는데 36년 동안 저지른 일본의 만행을 일본을 대신으로 해서 눈물을 흘며 사죄하는 그 진실한 모습 우리 머릿속에 환하게 아마 떠오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도일이 유이치 의원님께서 어른으로 모시고 진정한 진심으로 존경하며 사랑하고 섬겼던 그분이 바로 하토야마 총리이십니다. 하토야마 수상 역시 도일이 유이치 의원님을 그렇게 사랑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일찍이 몇 년 전에 일본에서 하토야마 수상님을 뵙고 또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제1회 3.1운동 유엔 유네스코 평화대상식이 열렸는데 하토야마 전 수상님께서 국제부분 당선자로 수상자로 이렇게 선정이 되셔서 상을 받으러 어제 오셨습니다. 국회에 저도 어제 김영진 장로님과 함께 시상식을 같이 했는데 어제 다시 뵙고 총리님을 뵙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 이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는데, 더구나 어제 국회에서 저희 교회 성가대가 자유와 평화의 노래를 불러서 히브리인들의 노래를 3.1절을 상기하는 마음으로 그 노래를 불렀을 때 우리 하토야마 총리님께서 함께 지휘를 하면서 보세요 까딱까딱 하시면서 여러분요 저렇게 하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 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다정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하토야마 총리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계기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함께 손을 잡고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역사를 반성하고 한국은 일본과 용서하며 그리고 화해하며 양국이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일본과만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함께 손을 잡고 더 나아가서 중국과도 함께 손을 잡고 평화 이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토야마 수상께서 구상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를 위한 동아시아 공동체론에 대한 정치 철학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길을 가다가 싸우면 되겠습니까? 같은 길을 가기는커녕 지금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양국이 자존심을 피우며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한국과 일본이 길 위에서 모두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쓰러져가고 있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 함께 한국과 일본이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걸어요. 오늘 이번 하토야마 전 총리님의 수상과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계기로 한반도와 현해탄 사이에 평화의 다리가 놓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총리님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양국 대통령과 지금 이제 이 아베 수상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원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토야마 총리님을 오늘 이 강단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함께 나오시는데 심찬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자 우리 김영진 장로님 예, 자 올라오세요. 황호희 장로님도 올라오시고요. 자 사랑해요 축복해야 합니다. 아, 옆에 좀 서시기 바랍니다. 같이요. 존경하는 총리님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감사하고요. 일본은 교회가 많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저희 교회에 오신 소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곤니치와. 먼저 이 교회에 着いた時に 小さな子供たちが 日本と韓国の旗を振って私たちを迎えてくださったこと一生の感激でござい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저희도 한일 관계를 바라보면은 참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데 한일 관계를 위해서 평소에 노력해 오셨던 총리님의 심정은 지금 어떠신지요? 私はやっぱり日本がもっと 韓国に対して何を行ってきてしまったか、植民地時代、そして戦争の時に日本が犯してしまった罪というものをもっと正直に見て、先ほどからお話ありましたように、こう私どもが痛めつけてしまった、傷つけられた方々が、もうこれ以上謝らなくていいよという気持ちになるまで謝る心を持つことが大事で、 そのことを持つことができた時に私は日韓関係は元通りになると、いやもっといい日韓関係になると信じています。 자 그러면 이제 한일 간의 화해와 또 협력을 위해서 양국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요? 私はやはり徴用工の問題がこの日韓関係を極めて難しくしたと思います。この徴用工の問題 아베 소리가 모시는 것과 한분은 正しいです. 이와는 일간 기본 조약で 해결을 したというのは 正しいんです. でもそれは国と国の間で 해결을 したんであって 個人の 請求権は 해결을 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が 私ども 日本が 1979年に 批准をいたしました国際人権規約の中に書かれています。私たちはもっと人権というものを
대진이すれば 고타이가 되ると 소思っています. 예. 그 총리님께서 그 아주 사모님을 각별하게 사랑하시고 부부 사이가 좋다는 소문이 대한민국 안에까지 파다합니다. 저는 그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모님을 사랑하며 화기애애하게 사는 비결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아노 모토 많이 되게 ください. 조금 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노 부부의 나카노 이 소노 히케츠와 오타가이 니 지분노 진세이 であることを認め合って、それは夫婦ですから違うこともあります。意見が完全に同じでない時もあります。でもそれをお互いにそれぞれの自己を尊重して尊敬することによって喧嘩をしないで毎日楽しく暮らすことができています。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지도자들은 국가 우선주의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총리님께서는 별로 일본에서 인기 없어하는 이 동북아 평화론과 동아시아 공동체론을 구상하게 된 계기, 정치 철학의 계기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국가というのはあくまでも手段であって目的ではありません。人間が 目的であって人間は手段ではありません。それを履き違えて国家が目的であって、あるいは経済成長が目的であると履き違えているところが今の国のあるいは多くの国の間違い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人間を目的として考えれば人間の命が最も尊いわけであって、それに基づいた政策というものをそれぞれの国が協力的に 바로 이런 총리님의 생각을 가진 분이 그리고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실 때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우리 총리님께서 우리 교인들과 또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어떤 말씀입니까? 私は友愛という考え方を世界に広めたいと思っています。キリスト教も 何時の敵を愛せよというような言葉があるわけでありますが、敵でさえ愛するようなことはなかなか難しいと思いますが、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自分自身の尊厳を大事にしながら他者も尊厳も大事にする、それが友愛だと思っておりまして、友愛の社会が特にまず日本と韓国の間で作られることを心から願っています。 우리 총리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치 철학은 사모님이 배우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아마 기독교적인 그 어떤 가치관과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치 철학을 폈으리라고 봅니다. 총리님의 정치 철학과 소신이 일본 본토와 또 우리 한반도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바라며 그리고 총리님의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한일 양국의 화해와 평화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 총리님과 함께 손을 잡고 노래 부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장남들 이루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힘이 둘이 좀 보세요. 당신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하토야마 총리님이 일본에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먼저고 이웃이 먼저고 우애가 먼저는 이 귀한 정치 철학을 가지고 이웃나라에도 적용을 하며 한중일 평화론, 동아시아 공동체론을 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총리님의 이 정치 철학이 일본에 그리고 이 동아시아 공동체의 꽃씨로 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 꽃씨가 떨어져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여, 일본과 그리고 한국이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귀한 양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정치 철학이 일본의 지성인들에게 먹혀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베 총리에게도 감동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식민이나 서로 원망이나 원어 서로 증오가 없이 함께 윤동주 시인이 있었던 그런 간판 없는 거리와 같은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본의 수많은 정치인들에게 이 귀한 총리님의 정치 철학과 소신이 잘 임발부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시대에 진정한 평화와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김영진 장로님, 황우여 장로님 함께 오셔서 한일 기도 구원 연맹을 이제까지 섬겨 오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열매를 이제 첫 열매를 맺게 되었사오니 앞으로 정말로 한일 간의 협력과 화해가 아름다운 나중 열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힘차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버지 불러 만나도 그 사랑의 눈물 흘러요.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이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이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그날까지도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감사합니다.